배우야. 배우야. 가수 아니잖아. 가수 아니지. 가수 아니지. 가수 아니지. 맞지?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손성원입니다. 아! 아 이거 성추행이야. 알아? 좋아하는데 좋아하죠. 지금 이대로 좋은데 뭐. 제가 죽였습니다. 아무도 모른다. 내 얘기를 그냥 들어줘. 꿈인지 현실인지 생각도 못해본 그대의 다정한 말 한마디.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TV 나오는 모습 보고 그냥 배우 손승원으로 기억해 주시는데 네. 저는 사실 뮤지컬로 데뷔를 먼저 해서 아. 네, 뮤지컬 배우 출신이고요. 그렇군요. 네, 두 가지 병행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배우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네네. 이지혜 씨가 유일하게 네, 가수 아니고 네네. 저도 가수 출신이잖아요. 연습생 시절을 겪었으면 트레이닝을 받아본 발성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래를 정말 순수하게 잘하시거든요. 저는 아닌 줄 알았죠.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느끼셨었던 네네네. 것 같아요. 정말 그 좋은 재료들만 가지고 만든 목소리거든요. 이제 가수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진짜 오늘 노래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저는 올라가길 바랐습니다. 그래서 또 이분이 또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저 목소리로 부르면 어떨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반칙입니다. 배우도 하시고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네네. 앞으로 노래도 병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. 예. 네. 노래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앞으로 네네. 계속. 예, 그런데 감사합니다. 만약에 3라운드에 진출하면 무슨 노래를 하려고 하셨어요? 저는 평소에 노래방에서 많이 즐겨 부르던 노래인데요.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아깝다. 아 왜냐면 네. 저는 손승원 씨가 하는 헤드윅이라는 작품을 베가마토에서 봤는데 네. 성전환 수술을 한 그 한 남성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손승원 씨의 메소드 연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과 전율을 느꼈거든요. 네네네네. 그래서 아 이분이 만약에 3라운드에 진출을 해서 네. 좀 더 자신의 역량을 더 뜨겁게 꺼내놓을 수 있을 그런 노래를 불러줬다면 아마 더 많은 시청자들과 관객들의 마음